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반다이 스타워즈 프라모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R2D2 and R5D4라고 인 아스트로믹 드로이드라고 써 있네요.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뭐, 오늘도 박스를 보면은 뭐 이런 식의 박스 정면 아트가 있고요. 옆에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 그리고 뭐 이제 각 파트에 대한 설명이 또 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러네요. 뭐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다른 반다이 시리즈하고 뭐 똑같습니다. 별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냥 제품 대한 소개들이 있는 거고요. 2,400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 설명서 그리고 각 러너들. 일단 시끄러우니까 제가 비닐 좀 벗기고요. 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비닐은 다 벗겼고요. 이게 벗겨놓고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작은 기체라고는 해도 이 드로이드가 두 대가 들어있다 보니까 두 대 분량이 들어있다 보니까 러너가 좀 많네요. 이게 둘 중에 한 모델만 선택해서 조립하는 건 아니고 이 두 개의 각각 모델들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두 대의 분량이 다 들어있어서 보면은 지금 이 흰색 러너 또 보면은 같은 바디 부속이 이렇게 두 대 분량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베이스도 지금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머리라든가 다른 부분에 들어갈 은색 러너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은색이 보니까 약간 아쉬운 게 이 좀 그 색이 덜 섞인 듯한 은색이 그냥 조립하면 아무래도 플라스틱 느낌이 좀 너무 강할 것 같고 제가 마침 은색 에나멜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좀 조립을 하면서 색칠을 해서 조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신에 제가 에어브러쉬를 팔아버려서 붓밖에 없어가지고 붓질을 하면 붓자국이 좀 남긴 할 텐데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은색 파트도 있고 그리고 칼라 파트. 이제 이 칼라 파트들은 이제 이 몸 바디 부분에 들어가는 칼라 파트들이 아무래도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그거가 붙어있는 러너들인데 보면은 지금 이 검은색 있죠? 이거는 무슨 볼록렌즈처럼 클리어 파트인데 약간 볼록렌즈처럼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아마 이 파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시리즈처럼 이 습식 전사지와 스티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들어있으니까 이제 곳곳에 필요한 곳에 색칠 대신에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저는 이번에도 데칼 말고 그냥 스티커를 좀 편하게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뉴얼을 볼까요? 다른 것처럼 이것도 12분의 1 스케일이고요. 영화에 나왔던 장면. 이거 에피소드 3쯤에 나오는 루크 아닌가요?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 이제 6편까지 나오고 7편이 이제 나오잖아요. 전 예전 시리즈가 사실 재밌게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요즘 거는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거 다 CG들 뭐 뭔가 화려하긴 하지만 저거 다 CG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 봤던 그 토요명화나 주말의 명화에서 봤던 그 시리즈만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 설명서도 다른 시리즈들하고 비슷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같은 거를 두 번 조립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개를 조립을 해야겠는데요. 네. 이
보면 두 대가 R2D2하고 R5라는 거 하고 이게 바디는 거의 비슷하고 머리 부분만 좀 다른 거라서 예, 이게 공통된 부속이 그래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뒤쪽에는 스티커나 데칼 붙이는 위치 나와 있고요. 네, 그럼 한번 조립을 해봐야겠죠? 뭐 역시나 이거 조립하는 걸 다 보여드리긴 지루하고 제가 좀 빨리 넘겨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 은색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한번 러너에서 띄어내가지고 이 은색 에나멜로 한번 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했고요. 이게 지금 대충 걸린 시간이 3시간은 더 걸린 것 같아요.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R2D2 머리 부분을 한번 칠을 하고 시작을 해서 그걸 조금 마르는 거 기다린 시간도 있고 해서 길긴 했지만 워낙 이 같은 부속을 두 번씩 조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면 이제 공통 부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두 대분을 한 번에 조립하니까 생각보다는 시간이 이것도 많이 걸리네요. 좀 빨리 한번 그냥 간단하게 조립하고 싶다고 하시면 R2D2나 R5나 두 대 중에 한 대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먼저 조립을 하시는 게 시간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일단 이 키트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한 번에 작업을 했는데 이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가 R2D2 이 머리 부분을 제가 칠을 먼저 에나멜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파팅 라인이 있어서 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파팅 라인이 너무 눈에 띄는 게 조금 아쉽네요. 다른 곳에 파팅 라인은 뭐 그냥 그러려니 싶은데 이 머리 부분은 그렇다고 이 퍼티치를 하기는 그렇고 요거 영상을 끝나고 한번 이 부분에다 다시 에나멜을 칠해보던가 뭐 한번 해봐야겠어요. 몸통 부위에도 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용 이제 팔 같은 게 몸에서 이제 나와요. 나온 상태로 조립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C3PO도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부위가 지금 다 빠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작업용 암을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리고 옆면 이쪽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암이 붙는 곳은 다 개폐가 되는데 이제 작업용 암을 붙이실 거면 이 판넬 말고 여기에 이제 열린 식으로 고정되는 판넬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부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티커도 보니까 지금 제가 몇 장은 미리 붙였는데 이게 미리 붙였다기보다 이 여기 보면 부속 안쪽에 파란색이 살짝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립하면서 미리 붙여야 되더라고요. 이 옆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은 제가 작업하는 조립하는 도중에 스티커를 미리 붙였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김에 제가 여기 머리에 빨간색하고 뒤에 약간 노란색 요거 두 개는 좀 포인트 같아서 미리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은 다 했는데 이거 스티커들을 붙일까 어쩔까 싶네요. 너무 스티커가 작아서 이게 붙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스티커는 마음 잡고 1시간, 2시간은 붙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R2D2는 다리가 두 개인데, 이렇게 둘인데, R5 D4는 하나가 더 가운데 나와 있죠. 네. 이게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머리를 빼서, 이게 고정, 이제 완전히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위에 이 부분을 꾹 눌러주면 밑에서 가운데 다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네,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주행 모드죠. 이렇게 해서 그냥 쭉 가는 그런 모습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 넘어졌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이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딱 나와서 걸리질 않네요. 딱 나와서 뭐 고정이 되면 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는 이게 그냥 툭툭 치면 들어가요. 얘도 그런가? R2D2는 좀 덜하네요. R2D2는 나와서 힘있게 고정이 되는데, 이 녀석은 조금만 힘줘도 쏙쏙 들어가 버리네요. 이두 개가 같은 부속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완성을 더 하자 그러면 스티커를 좀더 붙여주면 되긴 될것 같고요. 이게, 파팅 라인이 아쉽네요. 자,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일단 조립은 끝을 맺고요. 다음 편에 제가 봐서 먹선을 좀더 넣어도 될것 같거든요. 먹선을 하고 스티커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던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